예, 수석부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갖고 안녕하세요. 세종시 당원 그리고 대전시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봉주입니다. 저렇게 환호하는 분들은 가급적 제 친척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황운하 의원님도 친척, 그 친인척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예 예. 좀 예. 많이 동원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낮 시간이니까 오늘 좀 많이 못 오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세종에서 오시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예 금방 와요. 어쨌든 요즘 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진보진영의 유튜브가 조회수가 3분의 1로 죽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그런 분위기를 좀 반영한 거라고 보고 어쨌든 오늘 2부 순서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무슨 새로운 내용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함께 토론하면서 지혜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2부가 끝나면은 3부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쓴소리 하고 싶은 분들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당원과의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 민주 그리고 새날 유튜브 정봉주 TV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렇게 낮 시간에 하게 되면 한 동시 접속이었고 한 3,000명, 4,000명 정도 보는데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친인척들입니다. 역시 친인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홍성국 세종시당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네. 아까는 친인척이 별로 안 보이시던데 지금은 이제 많이 늦으신 것 같아요. 아, 이모네 집 식구들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정춘생. 지금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입니다. 정춘생 함께 하셨습니다. 두 의원님들은 정춘생 우리 그 부원장 처음 보죠?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예. 네. 잘 알고 계세요? 네, 네. 저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막강한 예. 여성 위원장님. 아, 여성 위원장 후보였었는데, 네, 네.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막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강했으면 안 떨어졌거든요. 정춘생 우리 그 교육연 우리 조직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연수원. 왜냐면 제가 12년 전에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위원회였었고 지금 연수원이니까 이게 계속 헷갈립니다. 근데 그 당직 생활을 오래 했고 국회에서 전문위원으로도 오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가 뜨고 혁신위원회 방향에 좀 어떠한 쪽으로 우리 당원들이 뜻을 모아서 혁신위원회 제안을 해야지 혁신위원회가 이런 지금 당원들의 의견을 계속 듣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의원들의 얘기도 좀 듣고 있고 당대표의 얘기도 좀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원들이 많은 얘기를 해줘야지 혁신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원님들하고 말씀 나눠주시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잘 정리해서 또 이제 혁신위원회 이러이러한 안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당직자들끼리 정리하고 이제 좀 올릴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까 이제 황운하 의원님께서 전선이 한
100개는 넘게 있는 것 같다. 그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나? 아, 홍 의원님이요. 두 분이 친인척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냥 한 100개는 넘겠다. 그런데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치권에서 이제 사건으로 사건을 덮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사건으로 사건을 덮기 위해서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터지는 게 다 사건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일쯤으로 아마 보도가 됐었는데 이동관 임명 강행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관 임명 강행에 대한 문제도 좀 말씀을 좀 나누고요. 아마 이동관 임명 강행하는 거는 특히 우리 황운하 의원님이 좀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전국에 있는 수능 50만이 채 안 되는 수능 학생들과 재학생들과 재수생 그리고 수능 가족들을 온통 적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오늘 이주호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은 EBS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괴물 같은 문제를 없애라. 이제 사교육 시장의 고액가 그 강사들을 악마하더니 오늘은 문제를 괴물화 합니다. 괴물 같은 문제를 없애래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로도 이게 좀 자극이 안 되나 봐요. 계속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자극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좀 나누고 후쿠시마도 주제가 있었는데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 주셔서 바로 당의 혁신 문제와 총선 승리 방안 그다음에 대전의 그 전략 그 세종의 전략 이렇게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아마 두 분 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해당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당에서 무척 높은 강도 높은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맞겠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그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 게 우리 당원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면 이거 임명 강행하면 또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싸우다 우리 국민들이 지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면 설마 이걸 강행하겠어?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을 그냥 버젓이 강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진 그런 국민들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좀 걱정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좀 많이 다뤘던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설마 경찰국을 설치하랴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것이 너무 그 시대 역행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위헌이고 위법이고 그게 위헌 위법인 것을 그대로 강행한다. 그게 1990년대로 시대를 되돌리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강행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냥 강행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 희생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고 안 지더라고 결국은. 누군가는 이제 상징적으로 도의적인 정치적인 법적 책임을 차치하고라도 뭐 책임을 지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어떤 그 주권자인 국민을 대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예의죠. 그런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냥 뭉개버렸잖아요. 심지어 서울경찰청장도 그냥 있어요. 경찰청장 그냥 있고 우리 이상민 장관은 이제 탄핵을 우리가 하긴 했지만 어쨌든 스스로 물러나거나 뭐 경질하거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동훈이 시행령을 지멋대로 그 왜곡을 해가지고 검찰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던 그 검수완박 내용이 전혀 없는 검수완박법이지만 아무튼 그 법을 국회에서 그래도 통과시켰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 법의 취지가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했어요. 그것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헌재에서 결정문에 나와 있는데 한동훈은 정반대로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하위 규범인 시행령을 통해서 그걸 다 늘려놓는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게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검찰이 이제 그 직권 남용죄를 가지고 뭐 전 정권 인사 내쫓는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뭐
유병호라고 감사원 사무총장까지 나서가지고 톡 하면 직권남용하고 검찰이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직권남용만 예를 들자면 직권남용의 경우에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던 법대로 가면 직권남용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걸 한동훈이 다 바꿔놔가지고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즉 지난 5년간의 검찰 개혁을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황당한 일이 이제 뭐 보조시 맨날 일어나요, 맨날.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웬만하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줘야지.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툭하면 거부권, 툭하면 거부권, 간호법도 거부권. 그런데 간호법 같은 경우도 그게 설마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물론 뭐 간호법에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입법적인 미비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할 만한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권 행사하면 입법부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도 많이 벌어져서 이제 그 검찰 공화국 얘기했다가 검찰 독재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뭐 검찰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완전히 뭐 이제 소수 검찰에 의한 특수부 검사들에 의한 윤석열의 말을 잘 듣는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윤석열과 한동훈과 이제 소위 코드가 맞는 이런 검사들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이제 농락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이 언론 장악이죠. 언론 장악. 마지막 활용 점정이 언론 장악입니다. 그래서 이동관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MB 때 홍보수석을 하면서 언론 탄압에 가장 앞장섰던 이동관.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기자들의 80%가 기자 출신인 이동관을 절대로 방통위원장 임명하면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이동관이 홍보수석할 때 한 일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손석희 내쫓고 정현주 재판에 넘기고 정현주 KBS 사장 재판에 넘기고 박문진 이사장 불러가지고 MBC 인사를 청와대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방송 진행자 중에 정권의 비판적인 진행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좌편향이라고 좌표를 찍은 다음에 낙인을 찍은 다음에 보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해서 결국 물러나게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동관을 12, 3년 전에 그 이동관을 지금의 다시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들 문제까지 있어요. 예. 학폭. 이동관 아들 문제. 그거 아들 문제가 아들의 학폭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른바 그 하나고의 재단 이사장인 그 김승유라고 그 하나 그룹 지주그룹 회장을 했던 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압력을 행사한 그런 그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압력을 행사해서 학폭, 아들 학폭 문제를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학폭위를 개최해야 될 사안을 그냥 흐지부지 덮어가지고 전학으로 마무리졌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학폭과 관련된 범죄, 사실 아들의 학폭 문제가 있으면은 그 아버지가 고위공직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 정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신의 홍보수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직권을 이용해서 그 금융그룹 지주회장과 통화를 하면서 그것을 눌러버리는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을 굳이 지금에 와서 방송위원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보겠습니까? 노골적인 언론장 의도라고 봅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 예. 강행할 것 같아서 참 의원님,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이제 많은 우리 이제 당원들도 많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임명 강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홍 의원님.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 우리 당원들이
절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고 청문회에서 국회, 이게 동의 비준권인지 아니면 그냥 청문회를 거치고 형식적으로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나는 건지. 근데 이제 방통위법을 보겠더니, 방통위 설치법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의제 행정기구다. 그래갖고 과거에 인수위원이 방통위원장 올려고 그러다 못 온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근데 지금은 장관급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거든요. 이걸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에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당에서 지금 의원님들이나 당에서 고민하는 축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당원들은 이거예요. 당원들은 무척 수준이 요즘 높아졌고, 그래서 짜증나는 거 어떻게 막을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선이 한 100개쯤 되는데 이게 이제 과방위 관련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장재원 과방위 위원장이 된 다음부터 또 공교롭게도 딱 이때 위원장을 바꿨어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부분에 있어서는 밀어붙이겠죠, 거기서.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은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했거나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저쪽 당에서 그냥 민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KBS를 민영화하겠다는 거죠. KBS는 아니고 YTN이 이제 핵심인데요. 민영화를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니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예, 정부가 매각을 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직 통과는 안 돼 있고요. 예, 통과가 아니라 이제 저쪽은 뭐 무조건 통과를 하려고 하고요. 예. 반대로 이제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 거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법이 가려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동관 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제가 과방위가 아니라서 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공공기관 YTN을 지금 식으로 민영화하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TV조선 같은 방송이 YTN이 TV조선과 똑같아서 24시간 TV조선의 콘텐츠가 계속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사무실을 보면은 뭐 집이나 YTN을 그냥 통상적으로 틀어놓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YTN 민영화 관련된 공은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갖고 YTN 민영화를 막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언론과 가서 또 하나의 어떤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봤더니 6조 5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원님.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동관 위원장으로 갖다 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임명을 대통령이 강행하게 되면 막을 수는 없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들이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여론전을 통해서 알리고 결국 심판은 총선으로 가자. 근데 많은 국민들이 총선 심판할게, 우리가. 열심히 갖고 할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게. 하는데 이동관처럼 지금 황운하 의원님이 다 그 전체 다 그 브리핑을 했잖아요. 언론 장악의 주범이고, 손석희 내쫓고, 그 다음 MBC PD 수첩 다 구속시켰고, 정현주 구속시켰고, 그분들 다 무죄됐습니다. 이렇게 언론 장악의 주범이었던 자가 또 언론 장악으로 왔는데, 일단 임명을 해. 그럼 임명하는 것까지 우리가 못 맡겠었는데, 여기 6조 5항을 봤더니,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대상자입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지금 170명의 권한인데 이 정도쯤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탄핵을 많이 안 했어요. 보니까 이상민 의원 한 명 했는데 막상 할 때 당에서 역풍 우려도 있고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이상민이 사라지더라고요. 언론에서 일단 속은 좀 시원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만약 이동관이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총선 앞두고 이 이동관 전선에서 싸움이 되는데, 그리고 KBS 시청료 분리징수한다고 하면서 이제 KBS도 그 한 7천억 걸리는 걸 거치는 걸 1, 2천억 걷게 되면 KBS가 그냥 EBS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의원님들이 이동관이 만약 이렇게 그 방송법 위반하고 그다음 방송법 시행령, 지금도 황 의원님, 이 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청료 분리징수도요.
방송법에서는 위탁을 해갖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안전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원인 분리징수를 국민들이 90% 찬성해요. 그게 왜 이렇게 찬성하나 이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분리징수하면 수신료 안 내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분리징수해도 수신료 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신료 안 내면 여러분 체납되고요. 체납되고 난 다음 재산에 가압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범죄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수신이 분리징수가 수신료 안 내는 게 아니다. 이걸 알려주니까 반대가 60%로 올라갔어요. 이거 우리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걸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분리징수가 KBS를 망가뜨려서 민영하려고 하는 꼼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시행령을 바꿔서 이렇게 하겠대요. 가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탄핵 대상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하실 게 아마 그거 같아요. 이동관 임명이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동관 임명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맞습니다. 예. 이제 현행법으로는 이제 탄핵이 있겠죠. 탄핵은 이제 지금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처음 탄핵을 했는데 지금 우리 정봉주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 뭐 현재에서 그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 이상민이 지금 우리 시야에 사라지니까 정말 속은 좀 시원하군요. 그래서 한동훈도 사실 그 탄핵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전에 했어야 돼, 그 전에. 그 시행령 가지고 위헌 위법한 시행령으로 그 검찰청법을 지멋대로 그 농락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되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탄핵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탄핵 사유는 그게 이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동관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에 위반될 수 있죠. 헌법에 그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이 이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그것을 침해했다 하면은 이제 헌법 위반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방송법을 위반했다 하면은 그것이 이제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 사유가 될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예. 위헌, 위법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이제 나오면 이동관의 그 행태, 지금 과거의 행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무리하게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거 하라고 그 임명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헌법 법률 위반된 행위가 나올 것이고 그럼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좀 물론 그 민생을 챙기는 정당, 국민들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당, 또 유능한 정책 정당, 그래서 정권을 맡겨도 좋을 정당, 이렇게 그 국민들이 가장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역시 경제니까 경제를 잘 챙긴 정당은 가야 되는데 그걸 우선으로 하되 잘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좀 지금까지 너무 수세적으로 나왔어요. 너무. 지금부터는 좀 잘 싸웠으면 좋겠고 전 잘 싸우는 것을 사실 작년부터 조금 더 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싸우는 방법이 국회에서는 이제 탄핵하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7월 1일 날 또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뭐 싸우는 방법인데 그거 많은 당원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우리 토요일 날 후쿠시마 일요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그때도 좀 우리 많은 당원 동지들이 함께 해주셔서 좀 늦은 것 같아요. 좀 늦었어요. 좀 늦었어요. 항상 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대전과 세종에서 가려면 좀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 그 시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한 그 반은 대답했고 반은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가기로 결심이 굳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요 이동관 문제요. 너무 속상해하고 답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 의원님도 그때 누구죠? 뚜껑 이름이 뭐지? 한동훈. 맨날 뚜껑 그러니까 이름 기억이 안 나. 그때 탄핵을 했었으면 일단 시야에서 사라지면 스트레스 받았고 못 살겠어요. 그 깐죽거리는 거 가발을 벗겨버릴 수도 없고. 제가 그 한동훈과 또 윤석열 관련된 또 한마디 적당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당한 사람이요.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도 사실은 탄핵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 윤석열 탄핵 얘기가 있었어요. 윤석열 총장 할 때 윤석열 탄핵해야 한다. 그때 탄핵할 사유가 몇 개 있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면
윤석열 띄워준다 이러면서 당내에서 그 말이더라고요. 아, 너무 고민이 근데, 많아요. 근데 더 떴잖아요, 더. 그래서 네. 그때 윤석열을 제압을 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동훈도 마찬가지. 한동훈도 탄핵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그 한동훈 더 띄워준다는데. 아, 띄워주고 안 띄우는 건 하늘의 일이에요. 네, 그런 네, 인간은 그 알 수도 없고 이미 뭐 뜰 만큼 떴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동훈은 과감하게 탄핵을 했어야 되고 지금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아, 정 부위원장님. 답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니 이동환 임명한테 뭐가 행복하세요? 없습니다. 행복할 예. 일이 없습니다. 이동환 임명에 대해서 그리고 임명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오랫동안 당을 지켜본 입장에서 네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당직자로 원내 행정실장 원내 의사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왕이 오셨으니까 그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지명이 되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저기 필요치 않거든요. 그냥 인사청문회 거치고 그렇죠. 그리고 보고서 채택을 네.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임명 동의를 요하는 것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총리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국회 임명 동의가 있어야지 임명이 가능하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왕이 오셨으니까. 이동관 씨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당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첫째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임제가 아니고 위원회로 위원회 성격으로 설치를 한 것은 이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그리고 독립성을 요하는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바로 이제 특보를 대통령이 특보를 있는 자가 와서 방송을 장악하는 위원회에 있다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미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임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MB 시절에 어떠한 행태를 했는지. 언론사 간부들에 대해서 다 성향 파악하고 인사 개입하고 이미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는 게 이미 검증을 받았고 세 번째는 아들 학폭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되는 것은 그 학폭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임명하면 어떨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당은? 아마 제 예측으로는 인사국회법상 청문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면 20일 이내에 청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분명 우리 당은 자격이 없다. 원내 부대표이시니까 자격이 없다 해서 청문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노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더 크게 확산시켜보자 해서 청문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 보고서는 우리는 채택해 줄 수 없습니다. 아마 가방위원장이 저쪽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채택할 예. 겁니다. 그래서 하든 안 하든 일단 임명은 20일 되겠죠. 지나면 예. 한번 그 대통령이 또 보고서 송부해달라 저 송부 요청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8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가 7월 말까지였거든요. 이 현 정권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 내쳐버리고 내친 그 기간에 그 저기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을 세 명으로 의결시켜버리고 김현 위원장이 퇴장한 상태에서 해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놓고 이제 7월 초에 오면 인사청문 기간 동안 거치고 나서 임명하기까지 8월까지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임명이 되고 나면 예. 이제 그 전의 것은 아니고 임명되고 나서 위법한 행위 그리고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과방위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제보받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위법사항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방송을 장악해서 정말 친정권 언론, 친정권 방송을 할 거거든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그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동관 부분에 임명되더라도 위법사항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탄핵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채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그 이제 KBS 분리징수가 이제 또 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 같은데 그 이제 KBS 관계자들 그다음에 언론 기자협회 이제 이쪽에서 쭉 알아봤더니 도대체 왜 분리징수가 꼭 KBS를 괴롭히냐 했더니 MBC는 반정부 방송으로 이미 찍혔고 KBS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진영에서 야 블리징스 했고 KBS 아유 저거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아유 뭐 쟤들 뭐라고 하든 말든 관심 없어 이런 분들이 진보 진영에도 꽤 있어요. 그런데 실상 KBS를 손을 보려고 그런 이유가 KBS는 그 순환 근무제 아닙니까 기자들이 지방 KBS의 편집 독립성이 무척 강화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8시 뉴스, 9시 뉴스가 딱 끝나면 15분 정도 중앙을 하고요. 15분 이후부터는 지방방송을 하는데 여기에서 KBS만이 유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기획특집을 많이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남 쪽으로 가면 KBS를 보는 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인 인식이 높더라. 그래서 KBS 손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동관을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이제 의원님께서 경제 전문가시고 또 기획통이시니 이게 사실은 당장 언론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총선 앞두고 언론 겁주게 하면서 민주당이 불리한 기사 쏟아내게 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 가지 원오브댐인데 우리 당원 동지들이 아마 이 지금 이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현수막 전쟁하고 있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딴 나라도 다 똑같습니다. 방송들이 편향성을 가져가고 한쪽으로 붙었어야지만 자기 지지 견고한 지지 기반 하에서 수익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모든 방송들이 민영 방송들은 양쪽으로 갈 수밖에 한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가운데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닌가요? 네, 딴 나라도 그렇습니다. 다른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폭스뉴스가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로 따지면 비슷합니다. 선관위 뭐 개표하는데 부정이 있었다고 해서 무려 벌금을 1조 원을 받았습니다. 예. 예 트럼프 쪽에 서가지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갑자기 윤석열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사적인 어떤 포퓰리즘 측면들을 한국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영방송들은 자기가 이 과거 같이 이렇게 공중파라는 느낌은 공기 같은 거 아니에요? 공기 같아서 균형 잡히고 잘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공중파에 해당하는 것도 이 민영 방송인 경우는 편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을 구독하고 광고를 주는 사람들이 갈려지게 되니까 한쪽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MB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MB가 우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가 참여정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불평등에 개입하고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국가가. 그래서 자본주의를 좀 수정했었는데 아니에요. 신자유주의가 다시 필요합니다. 그 역사의 반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MB가 신자유주의 한다고 하면서 방송에 이동관을 내서서 별명이 돌격대 아닙니까? 시원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 보수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공기에 해당하는 그런데 KBS는 손을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아마 가장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민영 방송들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보수 쪽에 쓰는 게 유리합니다. 방송의 입장에서는 왜 대기업 광고가 연결되어 있고 TV 시청을 가장 오래 하는 중장년층 이상들인 TV나 방송을 오래 보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 다 줄을 서고 있는데 MBC는 제외. 그럼 가운데 KBS 하나 남았으니까 계속 흠집을 가하는 거죠. 흠집을 가하다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방 MBC나 지방 KBS를 보면은 굉장히 고령화돼 있어요. 좀 있으면은 은퇴하실 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런 데 가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편안하게 지내시고 오시고 그리고 중앙에 통제가 없는데 정봉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 지역적인 특색을 갖고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치에 오는 것 같으니까 하나의 좀 명분이 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영국의 BBC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공영방송들 중간지대에 위치하면서 이런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양쪽으로 편향된 특히 보수 중심으로 편향돼 있고 생각해보면 극우 유튜브랑
지금 종편하고 뭐가 틀립니까? 레벨이 똑같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래서 아마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고 우리 당원동지들이 그런 걸 알려주시면은 또 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임명을 강행할 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고 임명을 강행한 다음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언론을 좀 난도질하는 상황이 오면서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견될 때 이제는 바로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강력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뭐 당연합니다. 탄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역으로 이 상황에서 이동관을 관두고 훌륭하신 분을 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이동관 임명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예. 이미 뭐 그럼 전제는 이동관 임명해라. 어차피 까불면 날려버리겠다. 본인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하면은 거 봐라. 아하. 우리는 타겟이 생기는 거죠. 좋은 전략이네요. 타겟이. 이상 그 이동관과 연대해서 탄핵한다. 네, 그렇죠. 일단 연대해서. 이동관하고 연대를 하는 거죠. 민주당이 연대해서. 예, 연대해서 탄핵한다. 예, 예. 아주 새로운 전략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두 분 계시는데요. 이상민 탄핵해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상민 헌재에서 탄핵 그 인용이 되거나 그 인용되지 않거나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는 정치적 투쟁과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메시지거든요. 뭐 제 얘기해갖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가짜 미투 걸렸을 때 기사가 5천 건이 나옵니다. 대법에서 완전 무죄가 됐거든요. 두 건 나와요. 이상민이 다시 장관 돼갖고 그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장관 못 합니다. 이미 갈결이 찢어졌기 때문에 못 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좀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근데 두 분 의원님들께서 아까 황원 의원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충청이 이기면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충청이 탄핵 결정하면 의원들이 다 결정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되면 박수가 나와요. 박수도 좀 늦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니까 그 탄핵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예. 영국에서는 훨씬 더 쉽게 탄핵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맞습니다. 검사나 판사들을 상대로 한 탄핵. 특히 이번에도 이제 김용민 의원이 그 검사들 4명에 대한 탄핵 발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100명이 서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뭐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그 탄핵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해서 예. 검사들 탄핵을 실제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검사들이 지금 겁 없이 날뛰거든요. 겁 없이. 근데 맞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법을 위반하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없는 죄를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그렇게 나쁜 범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그 검사가 버젓이 현직에 나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징계도 안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공직 생활 오래 해서 알지만 그 이제 라임 사태 뭐 이런 거 하면서 청담동 룸살롱에서 그 접대받았다는 그 명백한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명백한 뇌물이거든요. 그 다른 공무원이었으면은 다 구속됐고 파면됐습니다. 근데 검사들만 버젓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 말고는. 그렇죠. 국회에서 해줄 수만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탄핵이거든요. 그때도 만약 민주당이 다수 과반 의석이었으면요. 그 6명 검사들 1인당 99만 원 향응 받았다는 그 검사들 다 탄핵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서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당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80석 있을 때 뭘 했는데. 근데 이제 총선 국면이 왔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총선 승리의 효능감을 높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동환이 딱 온 거예요. 아주 타겟이 적시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좀 더 열심히 댓글 투쟁도 하고 SNS 유튜브 좋아요 투쟁도 하고 또 좀 덥지만 광화문 현장 그 독립 어딥니까 그 시청 앞 현장도 남대문 현장도 좀 나가고 그리고 의원님들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2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정파성을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 그 다음에 방송 운영은 방송 그 방통위는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근데 정파성을 배제한대요. 정파성을 배제하는데 대통령 대협력특보 장관급이 옵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김용민 의원이 하는 검사 4명 탄핵안에 대해서 100명 이상 서명하고, 그리고 이동관이 진짜 뻘짓 하게 되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서 탄핵 들어가서 그 탄핵을 하느냐 못하느냐 갖고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민주당이 탄핵할 줄 아는 정당이구나, 아주 과감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펴주고 대전 7석 다시 다 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세종 두 석은 제가 보니까 세종 두 석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기가 지금 4대 3으로 될지 5대 2가 될지 6대 1이 될지 7대 0이 될지 좀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결기 있는 모습 보여주면 의원님 지역 좀 불안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말씀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불안한 동쪽인 것 같던데. 예,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총선 전망으로 넘어간 예. 것 같은데요. 우리 세종은 뭐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니지만 세종에 훌륭하신 두 분 의원님 계시고 전 세종은 무난히 그대로 그 두 석을 방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전은 그 7석 중에 지금까지는 그 전통적으로 쭉 그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 네 군데 있었고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이 세 군데 이렇게 뚜렷이 구분됐었습니다. 서쪽은 민주당 강세 지역, 동쪽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 그것이 이제 동쪽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대체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많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쪽은 민주당 이기기 굉장히 어려웠고, 지난 총선 때 전부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다. 그래서 저 같으면 2.8%라고 하는 근소한 차이로, 2.2%로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그래서 표는 몇 표 차이가 나요? 2,800표. 2,800표. 예, 예. 수도권은 다 그렇게 나는데. 수도권은 다 그렇죠. 예. 예. 수도권 거의 그랬고. 그래서 이제 2,800표 차이로 신세를 거두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단결만 한다면 저 7석 다 이긴다 봅니다. 예. 단결만 한다면. 저는 단결이 관건이라 봐요. 민주당이 단합하는 모습만 보이면 다 이긴다. 제가 현재 물론 현재 등장하는 후보들, 현재 등장한 후보들 몇몇이 최종 등판이 될지 선수 교체가 이룰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등장하는 선수들로 보면 이쪽 그 서쪽 말고 서쪽은 누가 나오든 이긴다고 보고 이쪽 동쪽 지역은 현역 의원들 그 세 명이 다 초선들인데 이분들이 저쪽의 상대방 쪽 과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선수 대 선수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개인 역량들이 다 뛰어나요. 예. 저부터 제 얘기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제 말씀도 이제 그런데. 어쨌든,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서 세 명의 의원이 다 개인 역량 뛰어난다. 예,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황운하가 제일 뛰어나다. 아니 어제 국회의원을 뭐 지역에서 표좀 얻을 수 있다고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게는 요구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그 선택은 유권자에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중구, 동구, 대덕구 요 세 군데에서 우리 현재 민주당 선수들이 상대 예상된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국회의원으로서의 덕목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유권자들이 전 잘 판단해 주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단결만 하면 우리 이긴다. 저는 예,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실제로요, 우리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지지자들도 궁금해하고 몇몇 의원들이 언론에 나서 세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물러가라, 책임져라. 근데 막상 의원들 의총을 하거나 의원들 만나면 그렇게 내분이거나 내부에 크게 이견 있는 분위기는 사실상 없지 않나요?
의총 분위기를 이제 아까 이 언론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요즘 제가 보수 언론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니네가 정치하고 국회의원들은 꼭두각시 아니야. 니네가 왜냐하면 의총하기 전에 기사를 써놓는 것 같아요. 써놓고 그렇지? 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분위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래서 뭐 그저께 이재명 대표하고 점심을 같이 했어요. 의원 몇 명하고. 그런데 거기 흔히 얘기하는 뭐 비명이니 뭐 이런 사람들 같이 껴있는데 그랬어요. 디저트로 좀 수박 좀 주시죠. 아, 그 비명원들이? 네. 본인... 아, 지금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선을 갈라는 이분법으로 우리 당을 보는 경향도 상당히 보수 언론은 갈라치게 해야지 좋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동일한 사례가 이겁니다. 2주 전에 제가 그 중국 방문단, 경제 방문단 가서 도착해서 하루 만에 그냥 뭐 하는데 인터뷰를 안 하고 기사를 다 냈어요, 그냥. 그래서 막. 1차로 뭐 갔었나요? 2차로 가셨나요? 1차로요. 1차 다섯 명. 아, 1, 2차는 우리는 2차 있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아, 작년부터. 1차도 오래 전서부터 계획된 예, 그럼요. 네, 예. 중국 경제 보고 코로나가 해제된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예. 중국에 있는 그 쉽게 얘기하면 싱크탱크와 관료들이 한중 관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의원에게 한번 좀 제대로 해봤습니다. 사드 사태 때 니네가 막 너무 세게 갔고, 응? 한국민이 그 이전에 중국을 한 80% 좋아했는데 지금 80%가 싫어한다. 이런 말을 외교부 간부들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의원에게 우리 이제 한번 제대로 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서 우리가 이거죠. 뭐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강요를 받았다. 뭐라. 이런 하지도 않고, 그런 내용도 없는 걸 기사를 다 써놨던 것 같아요. 예. 써놓고서 그냥 전화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저는 진짜 큰일이라는 걸 아시면 현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의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일 무진장해요. 너무 많이 하는데 보내지 않는다든가 왜곡한다든가 하니까 막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민생경제대책위원회 간사로서 세미나 간담회를 국회의원 한 10명씩 오고 전문가 오는 거 작년 7월 1일부터 출범해서 딱 1년이 됐는데요. 1년 동안 간담회 60번 했는데 언론에 한 번 안 실어지고서 또 그 내용을 실으면 또 왜곡을 해요. 예. 그래서 아이씨, 안 하는 게 낫겠다, 언론에. 뭐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지금 오늘 이동과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언론에 대한 뭐 신뢰도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님, 네. 제가 하나 그 덧붙여서 그 질문을 드리면 사실 그 이제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언론에 이용당하는 건데 그렇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이른바 이제 저는 이런 이분들 세 명을 특이하게 이제 그 이름은 뭐 검명하면 우리가 안 되고 그 세 분들하고 세 분들 중에 한 분만 빼놓고 다 친해요. 이제 저는 그 세 분을 외로운 늑대라고 부릅니다. 계보도 없어요. 혼자 돌아다닙니다. 대전에 있는 분은 빠집니다. 네. 대전에 있는 분은 논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야 의총에서 얘기하면 그 대고 왜 그렇게 언론에다 대고 얘기를 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 얼마든지 반대해도 좋으니까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 김대중 자수 좀 보지도 않았냐?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아 일단 뭐래도 언론에 얘기해야지 기사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얘기 조금만 하게 되면 무조건 이재명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으로 기사는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지역이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 얘기하면 지역구 가면 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본인이 정치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국회의원은 뭘 뭐라고 한들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렇게 비춰지는 것과 당내에 이런 그 계보 간에 뭐 갈등이 심하고 이낙연계와 이재명계가 뭐 원수처럼 싸우고 이런 분위기가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지지자들이 너무 궁금한 얘기예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예. 제가 저나 뭐 홍성호 의원님은 그 다 좀 조금씩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또 좀 약간 예민한 문제여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내에서 그렇게 뭐 친명 비명 이러면서 그 뭐 싸우고 있는 그런 건 그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의원총회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몇몇 의원님들이
책임져라. 아, 정확하게는 한두 분이었죠. 한두 예. 분. 한두 분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물러나라는 뭐 의원총회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적지 않은 의원님들이 또 그에 대해서 야유도 하셨어요. 아. 그런데 어쨌든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 발언하는 분도 그걸 좋고. 그렇게 꼭 공개적으로 면전에서 꼭 얘기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웠고 또 뭐 야유하는 모습도 저는 썩 그냥 경청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저는 뭐 그 어느 쪽에 있는 분이든 내년 총선 승리를 다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한결같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충원을 하는 것이다, 구원을 하는 것이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일정한 시점이 되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분열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예, 것이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아직 그런 과정에 좀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우려를 뭐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실 생각 외로 그렇게 높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이른바 뭐 분당 이런 그 한때 기사가 나오죠. 됐었는데 저는 뭐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로고 결국은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느 시점에 이르르면 좀 자신의 지나친 목소리를 다 자제하고 알겠습니다. 예. 네, 통합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께 질문했는데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답변을 먼저 하셨어요. 계속 주시죠. 네. 지금 뭐 황 의원님 말씀이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초선이 한 8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초선은 별로 싸워본 사람이 없어요.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제가 좀 하나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이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갈라져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황원호 의원님도 계속 단결을 말씀하시고 저도 세종에서 건배할 때 건배구호는 제 지역에서는 단결입니다. 제가 단 하면 결 딱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의도적으로 자꾸 분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여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 안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당원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이제 우리 내부가 갈라져 있다는 게 중심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객관적으로 우리 현재 상황을 보자고 했는데 당원이 아닌 중도에 계신 분은 우리 민주당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은 무엇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대선부터 한 2년 정도의 당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소홀했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저도 초선, 황 의원도 초선인데 우리 유권자가 저를 홍성구가 저기 세종이 고향이라고 해서 저를 얼마나 알아서 찍겠습니까? 민주당을 보고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의 분열을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의해서 보수에 의해서 언론 보수 언론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모든 우리 당원들은 우리 당원들 스스로 당 내부 갈등에 너무 깊이 또 관심을 갖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 당 전체가 중도층 당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부터 선거까지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을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당원 동지들이 본인이 출마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출마했으면 이런 행동할 텐데 이런 내용 할 텐데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들의 국회의원이나 또 지역의 지방의회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 내부 갈등이 있을 때는 당원들이 당 전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어떤 나라 뭐 유럽 같은 데는 녹색당이다 그러면 자기가 일반 회사 다니면서 명함에다 녹색당 표시를 합니다. 자부심을 갖고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자기가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 명함에다가 사장님 영화마다 민주당 뭐라고 놓고 내가 자랑스럽게 과연 느낄 것이냐라는 우리가 지금 본질적인 걸 지금 해줘야 됩니다.
저는 총선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대선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대선을 준비하면.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 당의 문화를 만들고 당이 뭐 예를 들면 뭐 미래지향적이고 또 당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저기 우리 핵오염수 얘기를 했지만 또 우리 미래가 어디로 가는가. 민주당원들은 정말 아 우리나라를 고민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일반인들한테 주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 가장 멀리 효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볼지 모르지만 역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유를 하고 해나가고 당원으로서 민주당이 지역 예를 들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잘 비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저는 현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 다가오면서 모든 관심이 총선으로 가는데 이제 총선에서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어느 정당이 더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있느냐. 지금의 시대 정신은요, 윤석열이 만들어줬죠. 건강과 생명과 안전입니다. 그리고 경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에서, 국힘은 시대 정신에 다 뒤떨어져 있거나 시대 정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객관적 상황입니다. 객관적 상황 어떻습니까? 11월 말쯤에 수능 발표되거든요. 수능 발표되면 자기 점수 만족하는 사람 5% 미만입니다. 95%는 다 가족과 함께 윤석열 욕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산 엑스포 발표합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다 따라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떨어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리고 연말 경제 위기로 오고 있죠. 그 12월 27일서부터 김건희 특검 들어갑니다. 박영수 특검도 있으니까 그 꼼수 박영수 특검 안 하려고 꼼수로 박영수 구속영장 신청하잖아요. 객관적 상황이 윤석열 국힘 입장에서는 첩첩산중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주체의 역량입니다. 민주당의 역량이 더 강하냐? 국힘의 역량이 강하냐? 민주당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단결에 대한 화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 두고 보세요. 검찰당 만들기 위해서 50명, 40명 반드시 공천합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과 정치인 출신이 머리끄댕이 잡고 대판 싸웁니다. 그게 주체 역량을 보던 객관적 상황을 보던 시대 정신을 보던 민주당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조금 더 결기 있게 조금 더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윤석열 충분히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의 개혁 과제가 많습니다. 일테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일지역 3선 그 제한 규정 둬야 된다 약속했듯이 그 다음에 명백히 하위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나 벌점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의원들이 당원들이 지금 당장 전당대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의원들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원 지금 개정하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요 세 가지가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정 위원장님, 지금 이제 혁신위가 떴어요. 그리고 요 내용들이, 이 내용 중에 한두 가지는 혁신위에서, 익명을 그 전제로 해서 좀 흘러나와요. 혁신위가 무엇을 해야 하며, 보통 이제 선거 앞두고 누가 물갈이 많이 했냐고 그 지지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혁신의 과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면서 오늘 공식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일단 혁신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저는 당이 혁신위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혁신위에서 제안을 했잖아요. 불체포 권리 내려놓자. 그리고 서약서 쓰자. 물론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어려운, 엄혹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왕에 제안된 거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의총을 통해서 저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받아들이자. 일단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니 뭐니 해도 혁신의 정점은 저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우리 당원 단계 규정되어 있는 대로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50%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 공천만으로 충분한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공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지할까요? 그러니까 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약간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 전 민주당 정말 변화하는 게 보인다. 지지를 받으려면 저는 과감한 물갈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 시절에 도입했었던 하위 20% 배제되는 컷오프하는 부분은 저는 감사안으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저는 컷오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그분들이 뭐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은 만들어질 필요 있다고 생각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보자.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 그래서 어쨌든 공천의 핵심은 저는 어떻게 더 좀 더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 새로운 사람들을 공천하느냐.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길러준 다양한 인사들이 새로운 지역구를 찾아서 가서 출마할 수 있도록 저는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제안을 하길 바라고요.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 당이 잘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정봉주 원장님께서는 워낙에 낙관적이어서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하고 있지만 워낙에 저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잘해야 되죠. 아까 우리 홍성국 의원님이 그 모두 발언에서 100개의 전선이 처지고 있다 하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저는 단초가 돼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170명 아닙니까? 1인 1직능단체 전담제를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 원내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을 거부권 행사하면서 농민들을 적을 돌리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하면서 간호사들을 적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 후쿠시마 이렇게 하면서 고성까지 적을 돌리고 있어요. 주부들까지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적들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 적으로 돌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찍어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다 만나고 소통하고 그분들의 예산 정책들을 국회에서 정기국회에 대판 붙어서 예산도 반영해주고 입법도 하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저는 해야 된다, 저기 이길 수 있다고 보고요. 의원님들이 1인 1직능 전담제는 반드시 바로 도입해서 그 정기국회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성과가 또 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선에서 혁신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 과감한 물갈이 그런 물갈이 하기 위해서 전당원에게 묻는 방식의 이런 당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제안했어요. 황 의원님, 지금 그 지지도를 보게 되면요. 윤석열을 진짜 너무너무 싫다라고 하는 게 한 50에서 55%가 나와요.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보면 그 50에서 55%가 민주당이 온전히 먹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한테는 완전히 떠났는데 아직 민주당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한 10에서 15%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끌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총선에 판가름이 나는 건데 그분들 중에 한 5% 그러니까 너무너무 윤석열이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 민주당으로 오면 압승을 합니다. 뭘 그런 방법을 하나 얘기했지만 도대체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였을 때 국민들이 잘한다라고 하는 박수도 보냈지만 당원들이 정말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한탄의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 앞두고 과감한 혁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또는 정권 견제론이 당연히 내년도 우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론은 우세한데 그런데 민주당은 아니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가지고 정권 견제, 정권 심판을 온전하게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정권 견제, 정권 심판을 50%가 넘어도 민주당의 지지율을 그렇게 훨씬 못 미칩니다. 전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과감한 혁신도 필요하고, 예컨대 총선을 앞두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한 이제 물갈이 공천이 좀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물갈이 공천이 제 기준으로는 저는 내년 아까 우리 정봉주 의원님 시대정신 말씀하셨는데 그때그때 시대정신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줘야 됩니다. 내년 총선 때의 우리 민주당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뭘까요? 그거는 전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잘 싸우는 사람. 민주당 DNA가 아주 넘치고 그래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공천될 수 있도록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어느 방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잘못하면은 이른바 무슨 이걸 가지고 이제 당원의 뜻에 따르면은 당원들은 주로 친명 아니냐 그러니까 조중동은 또 그 반명 천액이 작전이다 그렇게 뭐 볼 수 있거든요. 있고요. 그런 프레임에 또 잘못 걸려들면 그런 프레임에 잘못 걸려들면은 우리가 친명 쪽 그러니까 당원들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중도층들 민주당에 대해서 못 믿어하는 이분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특정인을 이름을 거명할 수 있긴 좀 곤란해서 어떤 모 의원이 민주당 당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려면 자꾸 차라리 민주당을 떠나라, 나가라, 나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이 굉장히 소신과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쓴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미스터 쓴소리로서 유권자로부터 굉장히 신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제로 중도층들 일부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울 수 있는, 잘 싸운다는 것은 여기서 유능하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정책 정당이어야 되고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잘 싸워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그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 싸울 수 있는 DNA를 가진 사람 또는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기도 하고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공천할 수 있는 물갈이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혁신 공천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황 의원님께서 보시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다. 그리고 이 심판을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공천이 되고 그런 분들로 공천이 될 때 국민들의 감동과 지지를 받을 것이다. 자, 또 좋은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 의원님 말씀이 이제 기본적인 골격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행복하지 않으시잖아요. 미래가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도 국회의원 초선이고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왔었는데요. 여야를 떠나서 300명의 출신 성분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잘 싸우고 못 싸우고를 떠나서,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5천만에는 평범한 경제 활동을 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괴리감이 커요. 예를 들면 법조계 출신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출신들도 정치를 계속 해오신 분들입니다. 당뇨 출신들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해오셨고요. 시민단체 출신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각계 전문가들이, 우리 이번에, 이 민주당에 더 많은 공천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보다는 미래로 갈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어떤 사회의 흐름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때 정치인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정치고 직업에 싸운 사람만 있을 때 국민들한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뭔가 던질 수 있는 거는 비정치권 사람들도 더 많이 좀 들어와야 되고 또 그런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주특기가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상당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좀 과감한 정치개혁으로 국민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정당 이럴 때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주제가 워낙 많았는데 워낙 민감한 주제들이 많고 또 그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한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그 낮 시간인데 많은 분들